앞에 놀러가자 우리 같이. 그때 보리밖에 앉혀놓고 제가 술을 솔직히 한 잔도 못 먹어요. 술 한 잔을 주면서 자기가 뭐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장이라 그러더라고. 직원들도 솔창기 있대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어머, 직원도 있고 마음씨 착하고 그 정도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뺏기기 전에 내가 홀라당 벗어버렸잖아. 그러고 나서 달밤이 훤하다고, 나만 사랑한다고, 어쩜 이렇게 이쁘고 섹시하냐고, 이 앵두 같은 입술이 그렇게 이쁘다고 연병질 했었더니 날이 훤하게 밝고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이 얼굴이 아니라, 나 어쩌다 나 그러고 그 새끼가 도망갔네. 대전인가 어디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. 실은 내가 대전에 온 이유가 있어요. 그 새끼 찾으러. 혹시 나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. 어디서 시커먼 거 낀 사람은 그 사람이네. 시커먼 거. 에이? 시리움? 그러고 싶은 생각 없이. 왜냐면 오빠는 제 스타일이 아니걸라며. 노래 한번 주세요. 나 신나는 거 할게요. 조용한 거 있으니까. 대신에 이 가을에 여행을 한번 떠나요. 여행을 떠나요. 괜찮겠죠? 박수 주시면서. 대신에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요. 화면을 요렇게 돌려드릴 테니까 메아리 소리가 들려. 이거는 같이 해주세요. 아셨죠? 자, 여행을 떠나요. 한번 가자. 자, 좀 빠르게. 자, 뮤직 큐! 향해서
빨리 갑니다. 난리.